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워닝 머트리얼즈, 대한해운, 타이펙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금융지주, 한국FMB, 이마트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경제TV, 포스코 인터내셔널 올라왔고요. SC엔지니어링, 그리고 FNS테크, 삼성 SDI, 이녹스 첨단 소재, DI, 코세스까지 올렸네요. 자, 매일경제TV, 에이트원, SGC 에너지, 텔레칩스, 삼성 SDI, 한국BNC, 우리바이오, 조이시티, 덕산 네오룩스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자, MTN 가보시죠. 제일 기획 있네요. LG 디스플레이, 이마트, 성광밴드, 그리고 엔시스, 이루다, 다날까지 올렸습니다. 네, 관심주 체크하고 오셨습니다. 세 가지 종목 역시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해운주입니다. 대한해운인데요. 실적이 참 좋죠. 실적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SM 자회사인데 제가 예전에 SM이라고 그러면은 SM 엔터테인먼트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죠. 삼나 마이다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철광석과 천연가스, 원유 등을 원재료를 선박을 운용하는 운송을 하고 있는 그런 해상화물 관련 주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해상 운영과 함께 해운 대리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로는 해운업을 하고 있는 대한상선, 그리고 배를 관리하고 있는 선박 관리 회사죠. KLSCM을 두 개의 회사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VLCC라고 그러죠. 초대형 그 원유 운반선 보통 이제 17,000톤 이상 TU급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배들이 운임이 많이 늘어나면서 실적을 보고 있고요. 탱커선 부분이 양호한 실적을 보이면서 계속 꾸준한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년에 이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나이스 평가 정보나 그리고 서울신용평가에서 얼마 전에 이 회사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실적이 좋다 보니까 안전하고 재무구조도 탁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A3-에서 A3로 한 단계 신용등급을 올렸고요. 예. 특히나 얼마 전에 했었던 1,865원의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왜냐하면 앞으로 들어갈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카타르 LNG선 입찰 결과가 발표되면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865억 원의 유상증자 금액으로 이거를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죠. 앞으로 재무구조가 더 튼튼해지면서 해상 운임 업종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부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배들을 다 줄였고요. 왜냐하면 부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는 실적이 들락달락하기 때문에 꾸준하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우량한 고객사들을 바탕으로 해서 운송 계약을 체결했고요. 매출 비중의 거의 90% 가까이가 이 우량한 고객들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안정적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해운 운임이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차트가 오늘 참 예술입니다. 지난번 금년 4월 30일 날 보시면은 최고가가 3,990원을 찍고 이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HMM부터 시작을 해서 해운학 관련주들이 다 급등을 했던 때인데요. 예. 무려 지금 3개월 이상, 2개월 가까이 조정을 하고 조정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조정을 해준다면 가격은 한 3,200원 정도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이었던 4월 30일 고점이 있죠. 3,900원. 목표를 돌파를 하면은 비중을 50% 줄이시고 중장기 갖고 가실 분들은 괜찮습니다. 50%만 갖고 가십시오. 그리고 네. 손절 라인은 2,9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해운을 첫 번째 종목으로 꼽아 오셨는데요. 지금 1%대 눌림목은 나오고 있습니다. 3,240원. 매수가는 3,200원 선으로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900원. 손절 라인은 2,900원으로 제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어떤 걸 또 볼까요? 네, 두 번째 실적 기대주입니다. 제일 기획인데요. 이 시간대마다 한 달에 3번 정도를 꼭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이 회사가 얼마 전에 26일 날이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매출은 7,901억 발표를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22%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721억 전년 동기 대비 34%. 순이익이 좋습니다. 522억인데 무려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5% 이상 성장을 했어요. 국내외 골고루 실적이 나오면서 상당히 전망이 좋고 특히 디지털 매출이 상당히 좋습니다. 디지털 매출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광고죠. 57% 이상이 확대가 되면서 전사적 디지털 사업 비중이 앞으로 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6% 상승하면서 전체 매출의 한 49%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지역별로는 북미,
중국, 동남아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쪽이 이제 매출이 많이 나고 있는 건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삼성전자가 텍사스 넘버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때 이제 굉장히 광고를 잘했다고 자타 다 인정을 받았죠.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금년에는 아이오아주 그리고 위스콘신주에서 삼성전자 디지털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데 이쪽에 광고료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트도 상당히 옆으로 횡보하면서 좋습니다. 지금 네. 어제 이제 급락을 했다가 그죠? 실적 발표하니까 올라갔다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조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500원 깎아준다면 24,000원 정도 매수 좋고요.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이었던 29,000원, 손절 라인은 22,000원 제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일기획 얘기 들어봤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1%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24,500원이고 지금 목표가는 29,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또 이야기 나누고 있는 와중에요. 삼성전기의 실적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함께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컨센서스 추정치를 좀 상회하는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삼성전기 2분기 영업이익이요. 3,393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230% 정도 증가한 수치 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매출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2조대가 넘었습니다. 2조 4,755억, 전년 대비 40.6% 또 증가를 했네요. 삼성 전기 실적까지도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자, 삼성 전기 알아봤고요. 저희 또 이어서 또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죠. 예. 아무래도 뭐 어닝 시즌에는 이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오늘 실적 예. 발표가 참 좋네요. 예. 세 번째 종목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마트입니다. 실적도 좋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인수했다라는 발표와 함께 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신성장 채널이죠. 트레이더스 사업을 2010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 2015년에 킨텍스점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된 이후에 식음료 부분이 상당히 안 좋아졌죠.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트레이더스 그리고 노브랜드 쓱닷컴, 이마트24 등 주요 이 기업들 보면은 다 전부 다 이제 유통하는 채널이죠. 이 유통 채널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꾸준히 규모 있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이 호텔 부분입니다. 신세계도 신세계 조선호텔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엑세스지 쓱닷컴도 실적이 조금 안 좋았는데 이 부분들이 탈피를 하고 지금 성장이 좋아지고 있고요. 특히 얼마 전, 27일이죠. 어제군요, 어제. 어제 싱가포르 투자청과 함께 발표한 공시 내용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예. 미국 본사가 소유하고 있는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을 50%를 인수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마트는 17.5%인 4,742억, 그리고 싱가포르 투자청은 그 나머지인 32.5%를 인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마트는 이미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지분과 함께 이번에 인수한 지분까지 합치 67.5%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스타벅스 코리아 직장인들이라면 오후에 점심은 꼭 손에 들고 다니는 그런 커피, 그죠? 그런데 현재까지 스타벅스 코리아의 기업 가치는 한 2조 한 7천억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크죠. 연 매출 2조 원, 순이익도 한 1천억에 이르는 알짜 기업인데 예. 앞으로 다른 유통 부분에서도 매출이 좋지만 인수하고 있는 기업들도 전부 다 긍정적인 그런 회사들을 인수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합니다. 어제 발표 이후에 급등을 했다가 조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매수는 한 조금 9천 원 정도 깎아준다면 16만 원 정도 좋습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올해 1월 13일 날 형성됐던 19만 원이죠. 예, 거기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 도달하면 중장기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비중을 줄이시고 중장기 투자하시고요. 이탈 가격, 커트라인은 15만 원, 손절라인 제시해드립니다. 네, 이번 인수를 통해서 지분 인수를 통해서 증권가에서도 호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 흐름 속에서도 1.2%대 강세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16만 8,500원, 또 외국인들이 9거래일째 지금 어제까지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모습도 포착을 할 수 있네요.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마트까지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 KC 코트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펀드 투자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40조억 달러 넘게 ESG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예.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 또는 펀드나 투자사들도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KC코트리를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ESG에 특화된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대기 환경 전문 플랜트 전문 업체로서 세계 시장에서 친환경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리딩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1994년도에 이 회사가 만들어져서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을 했죠. 특히 2000년도에는 중국을 시발점으로 해서 인도, 태국, 대만, 베트남, 그다음에 사우디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망한 곳에 해외 다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5개 독립법인하고 영업사무소를 전 세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각국의 한 600명의 이 분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이나 플랜트 사업에 아주 뛰어난 그런 600명의 엔지니어들이 6천 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1인당 한 10개 이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경 플랜트 사업이 이 회사의 주된 요점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주력 사업인데 대기 오염 방지 쪽에 플랜트를 하고 있는데 1973년부터 현재까지 48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경쟁사들과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나 오랫동안 경쟁 속에서도 작년에 인도에서 엄청난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죠. 인도의 쿠주라 파워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 집진기 공급 공사를 이 회사가 따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과 우리나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세먼지 건 때문에 2015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에 계속 선정이 6년 이상 선정이 되면서 심지어 내용을 보니까 99.9% 이상 집진먼지를 다 해결을 했고요. 거기다가 기존에 갖고 있던 효율을 40% 에너지를 줄이면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혹시 MC님 증기기관을 발명한 사람이 누구죠? 뭐 제임스 와트. 아 그렇죠. 뭐, 역시 스마트하시네요. 네. 예. 제임스 와트인데 제임스 와트의 고향이 이제 버밍햄입니다. 예. 영국의 버밍햄은 영국의 제2의 도시인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얼마 전에 로치 코트렐이라는 회사가 이 회사가 192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무려 100년이 된 회사인데요. 공기 여과 장치에서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다가 얼마 전에 KC 코트렐의 장비를 납품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뛰어나다는 얘기죠. 버밍햄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1920년대는 굉장히 공기가 안 좋았는데 지금은 깨끗하다고 합니다. 예. KC 코트렐 관심 가져주시고요. 어제 이후에 오늘 조정을 참 좋습니다. 매수 가격은 여러분 한 9,000원 정도 그리고 예. 목표 라인은 12,000원. 손절 라인은 7,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C 코트렐 오늘 장에선 빠집니다. 2%대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9,270원대 매수는 9,000원대에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2,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KC 코트렐까지 들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